진짜요. 이 영상은 조회수 목적이 아닌 채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리는 영상입니다. 휴지통에 버릴 뻔한 일상 풍경의 영상 클립들을 잔잔하게 편집하여 지루할 수 있으니 100만 뷰 이상의 폭발적인 조회수는 미리 정중히 사양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아래 하노이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을 구경하고자 뒷골목을 헤매는 미노스. 맛있겠다. 그러던 중 나의 눈에 들어온 점심 피크타임인데도 손님 하나 없는 한 식당. 시크한 표정으로 분짜라며 간판을 가리키는 아지매. 고기 굽는 냄새만 그럴듯하지 달짝지근한 분짜는 내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이야. 이미 식사를 끝내고 맥주 한잔 들이키는 아재들. 베트남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 마치 이산가족을 찾은 것 마냥 애절하게 나를 쳐다보는 할매. 습하고 더운 열대 몬순 기후의 베트남에서 대낮에 이렇게 걸어다니는 건 미친 짓이나 다름없지. 개인적으로는 호치민보다 하노이의 뒷골목 풍경이 좀 더 느긋하고 정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아. 로컬 시장만큼 현지인들의 숨결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곳은 드문 듯해. 타고난 체질일까 아니면 환경에 적응해서일까. 이런 무더위에도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 뜨거운 식사를 하고 있는 하노이 직장인들. 비릿한 생선 냄새. 동남아 사람들은 민물고기를 꽤나 좋아하는 듯해. 장사가 나름 잘 되는 식당들. 하지만 아까 파리 날리던 분짜 식당이 왜 눈에 밟힐까. 결국 수많은 맛집들을 뒤로한 채 아까의 분짜 식당으로 향하는데. 아, 그냥 저 아지매들이 가는 식당에 따라갈까. 하지만 여전히 파리 날리는 식당을 보니 마음이 약해진 미노스. 아이씨, 괜히 들어왔나. 가게 내부를 보니 점심 장사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된 듯해. 달콤 안의 서방님을 만나 수줍게 화사한 미소를 짓는 헌색씨. 그리고 두루이 재회가 반가운지 흐뭇한 미소를 짓는 장모. 한국어를 모르지만 서방님이 더우실까 선풍기를 틀어주는 헌색씨. 보고 싶었다고? 그래, 나도 보고 싶었다. 이윽고 진지상을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곱디고운 그녀. 그나저나 손은 제대로 씻었겠지? 분짜 25,000동, 하노이 맥주 25,000동, 두 개 합쳐 한국 돈 2,500원. 분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녀가 정성스럽게 차려줬으니 한번 먹어볼까? 워터. 입구에 널브러져 있던 물통이 식수인 듯해. 그나저나 역시나 맛은 더럽게 없네. 아. 장사 안 되는 이유가 있구만. 오랜만에 재회가 아직은 어색한 그녀. 얼굴에 수줍음이 가득하다. 애꿎은 설거지거리들만 만지작거리는데.
이 와중에 잔소리를 늘어놓는 기둥서방 미노스. 그녀가 반가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구만. 이 무더위에 분짜에 넣는 고기를 굽고자 불을 달구는 그녀. 그녀의 뒷모습에서 서방 없이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고단함이 느껴졌지. 말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기만 하는데 심술난 걸 시위하는 건가? 그나저나 이 맞대가리 없는 분짜는 당최 줄지를 않네. 서방이 없을 때 살뜰히 잘 챙겨준 쌀국수 가게 남자랑 문자질하는 그녀.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도 가시방석처럼 불편함만 가득하다. 간만에 방문한 점심 손님. 근데 마치 시식하듯 주방에다가 뭔가를 집는데 뭘 저렇게 씹는 거야? 손님이 오건 말건 핸드폰에서 손을 못 대네 아주. 이러니 장사가 안 되지. 그들에게도 이 무더위는 참기 힘든 듯해 안쪽에 선풍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그런데 손님들 뒤에 바짝 붙어 몰래 문자질하는 그녀. 이미 좁히기에는 너무나 멀어져 버린 우리 사이. 지금 건네는 돈은 아마도 그녀에게 주는 마지막 생활비가 될 거야. 맛있긴 개뿔. 그래도 갈 때 차비라도 하라며 잔돈을 건네는 속 깊은 그녀. 부디 그녀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